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9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 이틀 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복귀도 안 했는데 가수 황영웅 차트 점유율 나날이 상승세. 국제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복귀도 안 했는데 가수 황영웅 차트 점유율 나날이 상승세. 뭐냐면은 지난 4월 17일에서 23일 사이 음원시장에서 아마 선두를 달리죠. 멜론 차트에서 황영웅이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멜론 차트에 이름을 올린 가수 286명 중에서 68등인데 성인가요 부분으로 좁히면은 거의 정상급입니다. 성인가요를 불러가지고 성인가요라고 하면은 트로트 또는 발라드입니다. 100위 안에 든 노래 수를 보면은 임영웅이 15곡입니다. 1위 이제 나만 믿어요 등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한 듯한데 2차는 15곡, 8위에 풍등이란 노래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영탁 8곡, 10위 찐이야 등입니다. 임영웅, 이찬원, 영탁은 TV조선의 미스트 트롯 1에서 입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중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기성가수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이찬원, 영탁 다음이 황영웅입니다. 황영웅은 6곡을 100위 안에 올렸습니다. 9위에 들어간 100년의 약속 등 6곡이면은 황영웅이 부른 노래 거의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TV조선 미스터트롯2의 우승자 안성우는 4곡을 올렸습니다. 황영웅보다 떨어져요. 16위 그대 내 친구여 등입니다. 그리고 MBN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손태진은 타인이란 노래로 100위 안에 들었는데 타인은 95위입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황영웅은 요사이 보이지도 않는데 노래는 펄펄 살아서 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황영웅 죽이기는 실패하고 팬들의 황영웅 살리기가 성공한 셈입니다. 팬카페에 가입한 황영웅 팬들은 3만이 넘는데 이들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황영웅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황영웅 노래 알리기를 그것도 자발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황영웅 노래를 틀어가지고 산책길에 나선다든지 또 길을 걷다가 어디 황영웅 노래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모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팬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더구나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 서민청과 노령청에서 황영웅 인기 폭발입니다. 동정론도 매우 셉니다. 가수는 내려갔는데 노래는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신곡이 하나 있죠. 안 볼 때 없을 때. 안 볼 때 없을 때라는 노래는 송광호, 김철인 두 분이 공동으로 작곡, 작사, 노래 황영웅인데 이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요사이 사정을 예언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볼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외로이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이 황영웅이 칩거 상태에서 황영웅을 좋아하고 빨리 복귀를 바라는 팬들에게 미리
써놓고 노래 불러놓고 집권한 상태로 보입니다. 아주 예언적인 가사입니다.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안 볼 때 지쳐도 날 잊지 말아요. 빨리 돌아올게요. 슬퍼도 참아요.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여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안 볼 때 지쳐도 날 잊지 말아요. 빨리 돌아갈게요. 슬퍼도 참아요.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여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그동안에 우리 언론의 보도만 본다면 황영웅은 아주 가수에서 은퇴해가지고 저 어디 산골에 가든지 아니면 뭐 무인도에 가서 입 딱 닫고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황영웅을 학폭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밀어낸 다음에 그것도 6억 원 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결승전 앞두고 몰아낸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IMBC라든지 이런 MBC라든지 주로 MBC 그룹이 나서가지고 또 MBC의 보도를 옮기는 다른 메이저 언론까지 합쳐가지고 황영웅을 넘어진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한 번 더 짓밟고 그것도 계속 짓밟고 약점이 확실한 약점이 안 나오니까 저 중학교까지 올라가가지고 중학생 시절에 지각태각한 것까지 그것도 공중파가 폭로를 하고 폭로하는 것도 더 실감을 주기 위해서 대역 배우를 내세우고 그러면은 점잖은 언론은 MBC 이건 너무한다. 실화탐사대가 이런 짓 하면 되느냐 하고 비판을 해야 될 텐데 비판은커녕 MBC의 무지막지한 선동 보도를 그냥 또 중계방송 해가지고 퍼뜨리고 지금도 황영웅 문신사진 올려놓고 한 힘없는 신인 가수에 대한 한국 언론의 총공격이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도 노래는 꿈쩍도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인데 한편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팬클럽이 최강의 팬클럽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팬덤이 이른바 팬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웅 죽이기 언론의 황영웅 죽이기는 실패하고 국민들의 황영웅 살리기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 이런 이 상황을 누가 어느 외신 기자가 보도한다면은 한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언론으로 망신을 당할 겁니다. 망신을. 언론의 선동 보도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언론의 선동에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황영웅을 살리고 있고 황영웅 노래를 지키고 있다. 황영웅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를 유명하게 만드는 아주 비법이 있습니다. 황영웅이 살린 노래가 지금은 황영웅을 살리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살려낸 노래가 그 노래가 이제는 황영웅을 살리고 있다. 정말 특이한 현상. 황영웅 신드롬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